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했다니요. 그럴 만큼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죠? 하여튼, 우리 천문화연구소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호응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차와 불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차하고 불교하고 스님들하고는 항상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차의 특성이 있어요. 차는 맑고 향기로운 식품이다. 그리고 또 불교의 부처님 말씀은 맑고 향기롭게, 예,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바로 맑고 향기롭다. 그 뜻이 이 차도 맑고 향기로운 식품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맑고 향기롭지만은 그 부처님 말씀을 듣는 나 자신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마시고 차를 하고 행단을 하는 우리들이 맑고 향기로워지게끔 하는 거예요. 차처럼, 차의 성분처럼 우리도 차를 마시는 또 차를 행단하는 우리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주 말씀과 이 차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또 불교에서 차를 즐겨야겠고 많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차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의 큰 수행이 아닌가. 우리가 차 생활하는 그 자체가 큰 수행이에요. 기도, 수행이요, 기도, 또, 우리가, 차 생활 그 하는 자체가 차를 행단하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쩌면 굉장히 큰 수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생활 하면서, 이게 내가, 기도의 수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게 차를 이론만 생각으로 이론만 알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도 이론만 알면은 상만 높아져. 이론만 알면 상만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불교의 진연을 몰라요. 이름만. 그래도 차도 마찬가지야. 행가를 하지 않고 항상 차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많이 알아가지고는 상만 높아져. 상만 높아지면은 오히려 배우지 않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행가를 통해서 내가 차 수행을 하는 우리 차인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차문화 연구소도 작년에는 출범해서 그냥 어영부영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천문화연구소에서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실적이냐면 다만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원 자료를 책을 하나씩 펴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계획을 잡아서 나름대로 내가 논문을 쓰고 그러면서 차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내가 처음에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 스스로 공부하고 논문 쓰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 연구원들이 모아놓은 그런 연구 자료들을 책으로 펴내는 그런 실적이 올해는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천문화연구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문화연구소가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차생활로서 차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